예, 오늘의 주제는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머스크의 회사 자체는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그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해운기업으로서의 머스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덴마크의 1등 기업이면서 전체 GDP의 약 20에서 2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어서 덴마크의 그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아마 외국에서도 이제 머스크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라는 나라 자체의 상승 효과를 같이 이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머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머스크가 해운 기업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까지는 맞았던 얘기지만 지금은 사실은 머스크가 해운 기업이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를 해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제 그것이 이제 오판이라는 거죠. 아주 오늘 얘기는 머스크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 기업으로서의 머스크가 아니라 물류 기업으로서의 머스크, 디지털 기업으로서의 머스크 가 어떻게 변화를 했고 그것이 주는 인사이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머스크의 매출액이 약 44조 정도를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392.6억 불 정도를 지금 매출액으로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비타 기준으로는 약 9조, 에빗 기준으로는 약 4조 5천억 원, 네트 프로핏으로 보면 약 3조 2천억 원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에비타 마진율이 약 21%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만이 아니라 모든 해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지 상승을 이뤘죠. 현대상선 역시도 약 5조 6천억 원 정도, OP 기준으로는 약 1조 정도의 이제 수익을 만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작년에는 모든 해운 기업들이 코비드-19 이후에 그 물동량 폭증, 그 다음에 운임 폭증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지 개선을 이룬 것처럼 이제 머스크 역시도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퍼레이팅 선박이 약 400만 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실제 운송한 것 자체가 2,500만 박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레이트가 2018년에 940불에서 2020년에 998불 정도 해가지고 약 5% 정도의 그 에버리지 레이트 운송한 거에 그 단가 자체가 한 5% 정도 이상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선사랑 비교를 해도 뭐 단연 1등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물류기업까지 합하면은 약 뭐 2등, 3등 정도의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업을 보면 현대상선이 참 특이한 그런 실적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5조 6천억 원에 OP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조 정도를 해서 지금 뭐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선복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약 70% 정도의 선복 자체를 증가를 시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운송한 실적 자체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10% 정도가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89만 티 정도를 운송을 했고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에버리지 레이트가 2018년, 19년 같으면은 다른 선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했었는데 2020년에 에버리지 레이트 자체가 1185불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단연 어느 선사에 비해서도 1등으로 해가지고 작년 에버리지 레이트가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수익 화물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운송을 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머스크의 이제 퍼포먼스 중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약 그 40조 정도 되는 매출액 중에서 오션이 차지하는 포션이 제일 크죠. 약 33조 정도가 오션에서 이제 차지한 거라고 하면은 지금 로지스틱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것 자체가 약 8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매출액이 약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오션의 포션이 조금씩 줄고 그 다음에 포션 기준으로 오션의 포션이 좀 줄고 로지스틱 포션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포션으로 또 상세적으로 살펴보면 재미난 게 에어프레이트 포워딩 포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프레이트 포워딩이 약 11% 정도가 에어프레이트에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인터모달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인랜드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서비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로지스틱 쪽에 그런 매출액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담코를 인수한 이후에, 인수가 아니죠. 다시 이제 합병한 이후에, 로지스틱 포션을 계속 늘리고 있고, 예전에는 오션 중심에서 지금은 이제 단계적으로, 에어까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토탈 로지스틱 컴퍼니로서의 이제 성장을 실제적으로 그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 서비스 모델을 사실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이 테크니컬 쪽들 부분하고요, 또 파이낸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로지스틱 서비스에 대한 그런 포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키 액티비티라는 걸 뽑아가지고 작년도의 주요 키 액티비티를 이제 소개한 자료가 있는데, 재미난 것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것들이 디지털 솔루션의 부분. 그래가지고 디지털 솔루션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약 300% 정도, 머스크 앱을 사용하는 그 포션 자체가 약 300% 정도 늘었다라는 그런 저 홍보 기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전체 머스크의 핸들링 볼륨 중에 약 700만 박스 정도를 앱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부킹을 받았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말하면은 약 머스크 전체 핸들링 볼륨의 약 2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목표를 아마 2023년도까지 잡았던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 벌써 25% 정도의 볼륨을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트레이드랜즈 부분은 아시는데, 머스크 플로우라는 그런 시스템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 7월 달에 머스크 플로우라는 그런 시스템을 런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플로우 자체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렌즈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기술 외에 별도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위한 별도의 플랫폼 자체도 운영을 하고 있다. 요거는 예전에 알고 계시는 머스크 스팟, 온라인 부킹을 하는 시스템하고 별도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위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단순하게 머스크 자체가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업체들은 그 밑에 파트너로 종속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또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본인들의 그 물류 쪽으로의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트레이드 렌즈 부분, 그 다음에 머스크 스팟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그 머스크 플로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머스크 자체가 지난 몇 년 동안에 2016년 이후에 약 5년이라는 시간을 걸치면서 더 이상 해운의 기업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트랜스퍼 쪽을 저쪽 그 로지스틱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